자, 오늘은 57쪽 27강입니다. 네. 불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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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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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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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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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할 영, 맞이할 영, 맞이할 영, 맞이할 영, 뇌산, 뇌산, 그림자 영, 그림자 영, 구슬옥, 구슬옥, 들창유, 들창유, 처음초, 처음초, 열개, 열개, 드릴납, 드릴납, 다월, 다월, 빛광, 빛광, 열십, 열십, 거리리, 거리리, 소나무송, 소나무송, 그늘음, 그늘음, 짙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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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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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지, 땅지, 일천천, 일천천, 거듭중, 거듭중, 큰산악, 큰산악, 빛색, 빛색, 푸를취, 푸를취, 뜰부, 뜰부, 하늘천, 하늘천, 주렴반권, 주렴반권, 영산령하고, 영산령하고, 옥유초계, 옥유초계, 납월광이라, 납월광이라, 심리송음, 심리송음, 농만지하고, 농만지하고, 천중악색, 천중악색, 취부천이라, 취부천이라. 자, 이제 해설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렴 하면 뭐지요? 이게 이제 붉은 발이니까 뭐예요? 중국 사람 주로 붉은 걸 좋아하지요? 근데 실제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형노를 받아서 여기 붙여놓은 그 커튼이 좀 붉은 빛을 띈다고 볼 수도 있죠. 반권 하면은 반쯤 말아 올렸다. 그럼 뭐예요? 붉은 발을 반쯤 말아 올리고 뭐 했어요? 올려서 영산령하고 산 그림자를 맞이하고 때가 언제예요? 저녁 때지요, 분명. 예. 그러니까 커튼을 반쯤 이렇게 위로 올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산 그림자가 쫙 들어오더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됐네요. 그죠? 옥, 유, 초, 개. 이 유자는 옛날 그 오두막집 같은데 앞에 그 출입문 말고 반대쪽에 조그만 그 창문 하나 있었지요. 그게 유예요, 유. 그러니까 옥, 유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들창문이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귀한 사람이 사는, 귀한 사람이 거처하는 방에 있는 그 문을 옥유라고. 그러니까 옥유 초계. 그 옥으로 된 들창이 처음 열린다. 비로소 조금 빼꼼히 열리면서 납월광이라. 달빛을, 그죠? 달빛을 맞아들이더라. 그러니까 발을 그 창문을 조금 열어갖고 저녁 달빛을 이렇게 맞아들인다 그 말을 봐서는 뭘 나타낼까요? 산 그림자를 맞이하는 것은 이제 서서히 저녁으로 가고 있는 거고 달빛을 맞아들인다라는 건 뭐죠? 달은 어떻게 보면 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를 주고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심리, 송음, 농, 만지하고, 심리, 송음 할 때, 리 자는 원래 마을 리 자로 다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심리, 백리, 천리, 그래서 그냥 거리리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송음 할 때 음 자는 그늘 음 자인데, 소나무 그늘이지요. 심리까지 펼쳐져 있는 소나무 그늘은, 농, 만지하고, 그 그늘이 짙어서, 땅에 가득 차고 그 사실은 소나무 숲
그 어두컴컴한 그 그늘이지요? 그 그늘이 그 땅에 가득 찬다는 건 뭐예요? 멀리까지 소나무 그늘이 펼쳐지고. 이게 더운데라면, 더운 여름날 같으면은 소나무 밑이 아주 시원하고 좋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천중 악색 취부천이라. 악색은 산빛이지요. 중자는 거듭. 그러니까 한 겹, 두 겹, 열 겹, 백 겹, 천 겹.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산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 겹이나 천 겹의 그 산빛은, 그죠? 산이 여기저기 쭉 있는데 산의 그 겹겹이 쌓여있는 산빛은 취부천이라. 그 산의 푸르름이 마치 천지지간에 떠있는 것 같더라 이거죠. 그렇죠? 푸른 빛이 쫙 떠있는 것 같더라. 언제쯤? 한 5월쯤 될까요? 이때쯤 되면 푸른 빛이, 지금은 산들이 좀 컴컴하다가 푸른 빛이 쫙 펼쳐진 게 산이 막 겹겹이 있으니까 아주 푸르름이 하늘까지, 하늘에 있다워서 푸르름이 팍 떠있는 그런 아주 대장관이네요. 그리고 앞에 있는 구절은 심리, 송음, 농만지. 이 말은 아주 뜨거운 여름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주 솔바람과 함께 그 소나무 그늘이 쭉 펼쳐져 있으면 아주 시원하겠죠? 그리고 뒷구절은 천중 악색 취부천이라. 겹겹이 쌓여있는, 천겹이나 쌓여있는 산빛은, 그 산빛의 푸르름이 마치 하늘까지 떠있는 듯 하더라 이거죠. 쫙 펼쳐져 있는 푸르름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이나요? 잘 한번 새겨보세요. 이제 주렴 반권. 여기는 왜 반권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아예 다 걷어버리든지 반쯤 걷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반권, 그 다음 구절은 초계, 그치요? 그런 말들을 써서 어떻게 보면 동양의 여백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활짝 다 여는 것도 그렇고 너무 꽝 닫는 것도 그렇고 반쯤 열면은 여백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뒤에, 그러니까 여기는 여인네들의 방, 또 규수라고 하지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그 처녀들의 방, 그런 방은 활짝 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렴 반권 영산영하고 아주 그 불구스레한 발을 반쯤 걷어 올려서 산 그림자를 맞이하고, 오규, 아까 옥자도 이게 귀한님, 고운님, 그런 분이랬으니까 오규 초계, 옷같이 아름다운 우리 여인네가 살고 있는 그 방, 창문이 빼꼼 열리면서 달빛을 이렇게 맞아들이더라 이거죠. 그럼 조금 운치가 있나요? 몰래 달을 보는 여인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 송은, 동, 만지하고 심리까지 펼쳐져 있는 소나무 그늘은, 그죠? 그 소나무 그늘의 짙은 그 그늘은 지, 땅에 가득 차고, 멀리까지 소나무 그 그림자가 펼쳐져 있고, 천중악색 그 취부천이라, 천겹이나 쌓여있는 푸른 산빛은 그 푸르름이 하늘에 떠있는 듯하네. 여기서는 이제 천중, 심리, 백배인가요? 10하고 천하고는 100배지요? 이렇게 숫자로 다 대칭을 했던 구절이네요. 자, 한번 읽어보죠. 주렴 반권 영산영하고, 주렴 반권 영산영하고, 오교 초계 나벌광을, 오교
심리송음 농만지하고 천중학색 지부천을 주렴판관영사명하고 오규 초계 나벌광을 심리송음 농만지하고 천중학색 지부천을